팀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믿고 기용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, 우리 선수들이 너무 저랑 세정이를 위해서 좀 열심히 저번 다른 경기보다 더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조금 설쳤어요. 그래도 일찍 자는 편인데 좀 설레어서 늦게 잤어요. 좀 약했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코스가 좋아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컸어. 분위기 어때요 지금? 분위기 뭐 축구하기 좋은 분위기네요. 뭐 팬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까지 싸워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복귀해서 승리까지 해서 너무 기분 좋고 다음 홈 경기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사실 경기장에 오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실점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침착하게 잘 하다 보면 좋은 경기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게 된 것 같아요. 네, 잠은 너무 푹 잤고 너무 익숙한 곳이어서 빨리 오고 싶었어요.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래도 골이 빨리 터져서 이렇게 역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너무 고맙고 어시스트 해줬으니까 밥은 형이 사주는 걸로. 네. 확실히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화끈하고 더 후끈후끈해서 선수가 뛰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아요. 명준아 전화 팀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녹아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 빨리 채워서 더 완벽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